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선물 받은 수제 화분을 언박싱 하고 선물 받은 화분과 또 다른 화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한 아이들 키우는 방법 등 이런 것들과 함께 오늘 언박싱 키우는 방법 또 분갈이한 모습 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요거는 금황성 철화를 심었는데요. 아, 금황성 철화 수영이 너무 예쁘죠? 지금은 이렇게 초록이와 약간 붉은색으로 물이 들어 있지만 요게 물이 이제 햇볕에 달달 구워가지고 물이 들면요. 가장자리에 아주 빨간 고추장 같은 색깔로 물이 든답니다. 그러면은 더욱더 매력적인 아이로 변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물을 그렇게 많이 주실 필요는 없고요. 한 달에 한 번? 요즘엔 한 2주에 한번 정도 주시면 됩니다. 금황성 철화고요. 여기 화분 밑에는 많이 보신 화분일 거예요. 네, 요거 청바지 화분. 요거는 선물을 받은 건데요. 요것도 예쁘죠? 흥분이에요. 요즘에 이 화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하죠? 각종 유튜버님들이 많이 언박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조금 받기는 일찍 받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또 이렇게 분에다가 예쁜 아이들도 심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제가 인재서 언박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 두 개는 저한테 이제 선물로 주셨고요. 하나, 둘, 세 개는요. 저희 그 밴드 있어요. 제가 밴드를 개설한 지한두달 정도 됐는데요. 다육이랑 분이랑 이라는 밴드인데요. 거기서 이벤트를 하라고 요 화분을 주신, 그분이 누구냐면요. 이에르메스님이세요. 요즘에 유튜버, 사이에서 아주 핫한 분이시죠. 화분, 수제 화분 잘 만들기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유튜버님들에게 선물을 많이 나눠주셔가지고 또 마음도 아주 예쁘신 그런 분입니다. 또 이렇게 이제 세 개를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밴드에 이벤트를 하시라고 이렇게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네,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화분, 수제 화분 정말 정성이 대단하게 들어간 그런 한땀한땀 그리는데 아주 정성이 많이 들어가셨을 것 같고요. 이런 거한땀한땀 그리기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아주 정교합니다. 여기 뭐 벨트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바느질 이런 한땀한땀 그리신 게 아주 힘들으셨을 것 같고요. 요 콩분에다가는 제가 코노 종류의 축전을 심었는데요. 요즘 축전도 많이들 키우시죠?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요 코노에다 물을 좀 많이 못 줬더니 약간 쭈글거려요. 요 코노는 물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물잘 주고 햇볕 잘 보여주면요. 이렇게 꽃도 피어줍니다. 제가 요즘에 좀 다른 일로 바쁜 가게로 물도 잘못 주고 햇볕도 못 보여주고 했더니 이렇게 쪼글거려졌어요. 그래서 오늘 물을 주긴 줬는데 요게 계속 쪼글거리면은 저면간수로 하루에 푹 담가주시면 요 쪼글거리는 아이들이 활짝 얼굴을 필 거예요. 다름이 다리듯이 쫙 펴질 겁니다. 이게 물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코노는. 반면에 요 리토스는요. 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렇게 물을 좀잘 줬다 하면은 이렇게 우짜라 버립니다. 립토스는 또 이렇게 바람 같은 걸안 통해주고 하면은 물릴 수도 있더라고요. 립토스도 물 많이 안 주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주고 그냥 놔두기만 해도 잘 크는 아이예요. 오히려 너무 관심을 가져주면 너무 물르거나 우짜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햇볕이나 바람 잘 통하는 곳에서 놔두고 그냥 두고 보면 잘 자라는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이 립토스는 여기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두 개의 자구를 가진 아이가 이렇게 분지를 하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죠. 그래서 이거 분지를 하면 또 더욱더 귀여운 모습이네요. 이렇게 쭉 키도 크고 자구도 달아주고 색색별로 아주 예쁜 모습이죠. 요거는 이제 제가 요번에 밴드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면서 판매도 했었던 그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화분이 남아 있어서 제가 이렇게
네, 요거는 더스티 로즈인데요. 파란 화분에 아주 잘 어울리죠. 더스티 로즈는 이름이 더스티가 원래는 조금 약간 더럽다는 뜻인데, 이거는 아주 뷰티풀한 그런 로즈인 것 같아요. 아주 매력적인, 판타스틱한 그런 로즈인데, 더스티 로즈라는 이름이 잘안 어울리는 것 같죠? 네, 제가 보기에는 색감도 그렇고, 생긴 모습도 그렇고, 아주 판타스틱한 그런 로즈입니다. 더티 로즈는 지난 봄에 데려와가지고 지금 아주 잘 크고 있거든요. 이것도 뭐 요즘 같아서는 한 2주에 한번 정도 물을 주시고, 햇볕에 달달 구우면 색감도 예뻐지고 아주 잘 크는 아이입니다. 더스티 로즈. 자구가 여기 하나 정도 더 나오면 만 원씩 가고, 이것도 조금 가격이 나가는 아이입니다. 더스티 로즈. 아주 예쁘죠? 밑에 자구도 나오고, 이렇게 목대도 형성이 돼 있고,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세 가지는 저희 밴드에서 이벤트를 하시라고 이렇게 세 개를 찬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요거까지. 네, 꽃도 그렇고 바구니도 그렇고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그런 솜씨로 옆에 여기 또 이렇게 손잡이까지 또 위에는 이렇게 체크 줄무늬까지 이렇게 아주 손이 안 닿은 곳이 없이 또 안에는 이렇게 반들반들 뭐 기계로 이렇게 깎아 놓은 듯이 예쁜 솜씨로 또 정교한 솜씨로 정성스레 만드신 그런 화분입니다. 네, 어쨌든 이벤트를 하라고 이렇게 찬조를 해주신 거니까 저희 밴드로 많이 놀러 오세요. 그러면은 저 화분의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밴드에서는 제가 또 이렇게 농장이나 농원을 다니면서 저의 매의 눈으로 또 이렇게 예쁜 다육이와 예쁜 화분들을 선보이고 있으니 여러분도 밴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밴드에 놀러 오셔서 또그 밴드에서 본인이 키우시는 그런 다육이들을 또 이렇게 자랑도 하시고, 또 서로 공유를 하면서, 또 이름 모르는 것도 물어보시고, 그리고 키우는 방법도 물어보시고, 벌레가 생겼거나 아니면 탄저병이나 이런 것 등이 생겼을 때, 수시로 물어볼 수 있는 고수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과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제가 또이 영상에서 직접 답하지 못했던 것들을 밴드에서 답을 해드릴 수가 있고 하니까, 그곳에 놀러 오셔서 다육 생활을 더욱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선물 받은 화분. 이거는 콩분이에요. 이거 축전이 너무 잘 어울리죠? 여기에. 콩분인데 너무 귀엽습니다. 요 축전은 어디에 심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요 콩분을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또 금황성철화는 이렇게 길쭉하게 철화가 쭉쭉쭉 이렇게 뒤에까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철화가 길게 길쭉하게 잘 자라 있는데 어디에 심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또 요런 예쁜 화분, 청바지 화분을 보내주셔서 예쁘게 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두 개의 화분은 제가 이렇게 요거는 제가 밴드에서 5,000원에 선보이는 그런 화분이에요. 요거 말고도 또 동그란 화분도 있는데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제가 굉장히 센치가 한 여기가 10, 12cm 밑에 10cm 정도 되는 그런 중분의 크기의 화분인데요. 이것도 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5,000원이고요. 이거 대품 창이거든요. 네, 이거 다 심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홍상 피스트고요. 이거는 루밍이에요. 루밍. 굉장히 크기가 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뒤쪽에는 제가 선물 받은 아이 콩분하고 청바지 화분하고 꽃바구니 화분 세 개가 위치해 있고요. 요 앞에는 제가 밴드에서 다육이 요런 다육이들도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요런 화분들도 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사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찜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제가 여기 선물 받은 거 언박싱도 하고 저의 이렇게 예쁘게 분갈이한 화분도 보여드리면서 이거는 엘콘이고 이거는 루밍이고요. 이건 홍상 비슷해요. 이거는 립토스. 이거는 더스티 로즈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감상하고 저 뒤에 거는 금황성 철화, 저거는 축전이에요. 아이들 감상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